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이제 이쪽 라인의 마지막 라인입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숨쉬는 발효 이래가지고 이제 문홍복 선생께서 여러 가지 출품을 쭉 하셨습니다. 이 문홍복 선생은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 있습니다. 전라북도 이제 익산에서 요걸 하고 계시는데,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샵 명은 숨쉬는 발효 연구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. 발효는 숨을 쉬어야 되죠. 숨을 이제 미생물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대당생활역학 연구원도 이제 같이 이렇게 겸하고 계시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질을 되게 잘 봐줍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진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MRI, CT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죠. 그 대신 이제 그 사람의 태어난 년, 이제 몇 년, 몇 월, 며칠, 몇 시 딱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오행이 나옵니다. 목이 많은 사람인지 화가 많은 사람인지 금이 많은 사람인지 수가 많은 사람인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. 그러면 부족한 게 병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온 천지로 화가 있다. 그러면 수가 있으면 더 좋죠. 어떤 사람은 온 천지로 수가 있다. 그럼 화가 있으면 좋습니다.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수가 많은 체질이죠. 그래서 저는 괜히 이제 뭐 인삼식초나 뭐 홍삼 뭐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진생베리, 진생베리 인삼꽃이라고 그럽니다. 이제 진생이 인삼이죠. 베리가 이제 열매 꽃 뭐 이런 거니까 인삼꽃 식초 이런 게 저한테는 상당히 잘 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수가 많다 보니까 화하고 관련된 거는 뭐 생강 이런 거는 주면 다 마셔 버립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수기운을 가진 그런 발효식초가 몸에 좋죠. 그래서 이 이제 그 문홍복 선생께서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친절하게 잘 봐주십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봐주시는데 보는 분들마다 와와 하면서 다 맞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. 저도 물론 조금 뭐 볼 줄은 압니다만은 너무 힘듭니다.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으려 그러면 그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되죠. 그래서 저 볼 줄 모르는데요.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볼 줄 압니다. 근데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이제 너는 무슨 식초 먹으면 좋아? 너는 무슨 식초?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북극성 3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생일을 몇 년, 몇 월, 며칠, 몇 시 딱 이렇게 내게 되면 이제 너는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어떤 체질이야, 어떤 오행을 가지고 있어, 거기다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, 어떤 발효식초를 먹으면 좋아, 이렇게 이제 글자가 나옵니다. 버튼 딱 누르면 우리는 체질에 맞자 봄에 태어나면 봄 체질,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 체질, 가을이면 가을 체질,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 체질 딱 네 개밖에 없으니까 글자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네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보내드리는 이제 그런 정도 서비스를 합니다. 근데 한 명 한 명 상담하고 이러면 저희들 너무 힘들죠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어제도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전화가 왔습니다. 이제 뭐 자기 이제 아는 분이 뭐 암이다 뭐 어쩌다 그래 어떤 발효식초를 먹으면 좋아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제보고 좀 이야기를 해주라 그러는데 저 의사 아닙니다. 전 한의사도 아니고 뭐 약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병하고 관련된 거는 병원을 가십시오. 의사들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.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특히 암은 뭐 의사들도 잘 못 고쳐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제가 무슨 수로 뭐 그걸 하겠습니까? 저는 이제 발효하고 관련된 거 뭐 이거 여기에 나오네요. 이분 이제 우리 문홍복 선생님이 이제 출판한 거 뭐 홍삼 발효식초 어떻게 만들어?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십시오. 인삼 발효식초 어떻게 만들어? 진생베리 그다음에 뭐 드득 발효식초, 도라지 발효식초 뭐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?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. 뭐 그거는 제가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. 근데 병과 관련된 거, 뭐 암이니 어쩌니 저 정말 그런 거 모릅니다.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머리가 곤두섭니다. 그래서 일체 병과 관련된 거, 약과 관련된 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십시오. 근데 이제 사주팔자 가지고 뭐 음양오행 가지고 뭐 이렇게 체질 같은 거 이런 걸 뭐 우리가 다 상식이니까 한번 이제 볼 수도 있죠.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가끔 이렇게 프린트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분은 이제 좀 특징이
이제 요렇게 그 이제 먹기 좋게 식초를 먹기 좋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. 더덕 이제 발효 식초입니다. 더덕 식초인데 이제 약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먹기 좋게 만드는 게 좀 하나의 특징이죠. 그래서 이분 발효 식초는 먹으면 일단 수월습니다. 먹기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들 그 특색 있는 그런 발효 식초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저쪽 편에 건너편에 가서 나머지 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